안녕하십니까. 동산동 Q&A 몸빵 토마스입니다. 이제 문풀 두 개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부사어의 종류들을 이렇게 주르륵 설명을 해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아, 부사어는 부사도 있고, 체언에다가, 명대수에다가 부사격 조사 붙여서 학교에처럼, 용언의 부사형도 있고, 아어개지고, 아어개지를 붙어서 아어개지고, 아어개지고, 용언의 명사형에다 부사격 조사 붙여서, 그럼 이게 용언의 명사형이 체언처럼 돼버리죠. 그 다음에 명사절 주격 조사. 그럼 이게 한 개씩 맞춥니다. 왜? 1, 2, 3, 4, 5, 다섯 개네요. 그러니까 선택지 하나씩 이렇게 맞는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거는 얼음은 얼음이란 명사 자체예요. 하도 해서 이게 뭐 얼다에다가 미음 떠서 음이 된 게 아니라 얼음이란 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언의 명사형 아닙니다. 네. 이게 함정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도 오래 써서 마음이 춥다 이렇게 보면 누가 마음이 춥다. 내가 마음이 춥다. 마음이 춥다. 주어 서술어죠. 네. 마음이 춥기를 내가 말했다. 무엇을 마음이 춥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을입니다. 목적절, 명사절, 목적어 자리.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명사절 맞습니다. 부사격 조사가 결합되어 부사로 쓰니까 마음을 칭구서 말한 게 무엇을 말했나 이렇게 쓰면 부사격 조사 부사로 쓰이는 경우이다. 이렇게 됐을 때 옳지 않은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요? 용언이고 이걸 맞다는 것이죠. 네. 이해됐나요? 그렇죠. 마음이 춥기로 이렇게.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물뚱물뚱한 걸 평평하게, 들쭉날날한 걸 평평하게. 근데 메우는 것은 울쭉물쭉한 게 아니라 그냥 채우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 두 개가 나왔거든요. 변형이 불규칙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불규칙인지 규칙인지 모르겠어요. 골라, 고르니, 고르며, 골라서. 그죠? 네. 모르겠다. 이 두 가지로 쓰이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외워야 되는, 일정 부분을 외워야 되는 성격도 있는데, 이게 너무 명확해요. 용리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명확한 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거는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더 틀리는 걸 찾아가셔야 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틀려가면서, 이렇게 문법 문제를 공부해 가면서 맞추셔야 됩니다.